안녕하세요. 러스트 파이썬 컨트리뷰터를 발표를 맡게 된 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러스트 파이썬은 언어 차원에서 비용 없는 메모리 안전성을 보장하는 파이썬 3 구현체입니다. 파서부터 JIT 컴파일러까지 만드는 풀스택 인터프리터가 이것을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러스트 파이썬을 이용하면은 C 파이썬에서 자주 발생하는 메모리 버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러스트의 공격적 최적화와 JIT 도입 등을 통해 빠른 구현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WebAssembly를 통하여 러스트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러스트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거나 파이썬 코드에서 러스트 코드를 실행하는 등두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피터 노트북 같은 환경을 보자면요.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서버를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지만 러스트 파이썬을 이용하면은 웹어셈블리를 통해서 웹 브라우저만으로도 파이썬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구성원은 멘토 정윤원 멘토님과 10명의 멘티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고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많은 다양한 멘티분들이 모여 주셨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내역은 커밋이 132건, PR이 59건, 코드 리뷰가 219건이었고요. 분야별로는 언어 기능이 3건, 러스트 파이썬 내부가 7건, 내장 함수 타입이 15건이었습니다. 러스트 파이썬은 대부분의 파이썬 문법이 구현되어 있지만 살짝 미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논로컬 문법이었는데요. 컨트리뷰터를 통해서 파이썬과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시스템, 플랫폼 라이브러리가 12건, 기타 표준 라이브러리가 8건, 테스트 이식이 6건이 있었고요. 러스트 파이썬에서 윈도우 기여자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윈도우 구현이 부족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러스트 파이썬에 윈도우로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함수가 구현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기능 추가 및 구현이 28건, 버그 수정이 22건, 테스트 추가가 7건, 리팩토링이 3건이 있었고요. 나머지 2건이 더 있었습니다. 이런 기여들이 다 합쳐져서 러스트 파이썬 0.2.0으로 배포될 예정이고요. 컨트리뷰터 기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어서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 기여에 익숙치 않았고 몇몇 분들은 러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슈를 찾아야 고칠 수 있겠죠? 랭크님께서 보내주신 테스트를 통한 해서 버그를 찾는 글을 간단히 읽고 빠르게 작업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디인지 확인해 볼수 있었고, 확인된 이슈 중 어디부터 작업할지 망설여질 때 멘토님께서 보내주신 상대적으로 쉬운 이슈부터 시작해 가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여를 한 이후에는 멘토님과 메인테이너 분들이 리뷰를 해주시는데요. 놓친 부분은 물론이고 러스트에서 더 보기 좋게 짤수 있는 팁까지 알려주셔서 러스트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했는데요. 위 사진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는 기터로 함께 이야기한 사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참가자 발표 이후 다 같이 기터라는 플랫폼에서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기어 질문 및 답변, 코드 리뷰 요청, 오프라인 모임 등 컨트리뷰턴 공지가 모두 기터에서 이루어지는 등 컨트리뷰턴의 대부분 활동을 기터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 컨트리뷰턴 기터 외에도 프로젝트 공식 기터를 통해서 타 메인테이너와도 의견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여를 진행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러스트에 관한 질문, 아니면 파이썬에 관한 질문 등 컨트리뷰턴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기터에서 함께 진행했고요. 이후 오프라인 모임은 토즈 오픈업에서 3회 정도 가졌고요. 멘토님에게 직접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기여를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녁까지 함께 먹을 수 있었고요. 매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네, 3회밖에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로는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해서
오프라인 못지않게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집에서 맛있는 저녁과 함께 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많은 후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가 처음이거나 러스트가 처음이어서 처음에 다소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컨트리뷰톤의 도움으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창조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평해 주셨습니다. 특히 정말 많은 분들이 이후에도 러스트 파이썬과 다른 오픈소스에 기여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